제한대군 이현. 그는 조선의 왕족으로 예종의 후계 서열 1위였습니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하면서 그도 원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원자는 비록 어렸으나 아버지 예종이 한참 젊은 나이였으므로 장성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종이 족지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재발하고 또 낫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왕이 오른 지 겨우 1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원자의 앞길은 너무나도 험난할 것입니다. 왕위에 오를 수나 있을런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예종이 뒤를 이을 사람은 당연히 제한대군이었으나 그의 나이 겨우 4살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단종 시즌 2를 재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도 단종은 10살 나이에 용상이 올랐으니까요. 정희왕후는 도저히 원자를 왕위에 올리겠다는 교지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경세자의 차남이자 원자의 사촌형인 자을상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후계서열 1위였던 제한대군이 어리다는 이유로 왕위 계승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하면 이런 사람이 나타날 테니까요. 대군께서는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그 자리는 원래 대군의 자리가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명만 내리십시오. 혹은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난세입니다. 대군께서 나서지 않으시면 불쌍한 백성들은 누가 구해준단 말입니까?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유혹에 현혹되어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애초에 자신 없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죽은 듯 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임금은 적통이 아니니 용상이 주인이 될 수 없어. 힘을 합해 적통인 제한대군을 옹립합시다. 이러다 걸리면 비록 본인은 가담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역적모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니 함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여 용상에 오르지 못한 왕자의 삶이란 바람 앞 등불이요 사르음 판을 걷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왕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간슬게 다 꺼내놓고 납작 엎드려 살거나 혹은 누가 보더라도 임금감이 아니거나.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은 전자를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궐에 들어가 왕에게 무난 인사를 올리며 다른 마음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신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겸손을 잃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전하께서 행하시는 정책들에 대해 태군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전하께서 다 헤아리시어 결정하신 것이겠지요. 주변 관리 또한 철저하여 그의 주위에는 잡음 한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풍월정을 지어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책과 시, 음악을 듣는 것을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좋아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그런 척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후계 서열에 밀려난 왕자의 삶이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월산대군은 35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런 척하며 사는 세월이 지나친 스트레스가 되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대군은 월산대군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어리석고 어리석어 아무도 그를 임금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유혹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있는 건 그에 대한 개무시뿐이었습니다. 다음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기록들입니다. 제한대군 이현은 예종 대왕의 아들로 성품이 어리석었다. 일찍이 문턱에 걸터 앉아있다가 거지를 보고 그 종에게 말하기를 쌀이 없으면 꿀떡에 찌꺼기를 먹으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어째서 고기죽을 먹지 않느냐라고 한 말과 같다. 심지어 남녀간에 하는 방법을 몰라 자손을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종께서 예종의 후사가 없음을 마음 아프게 여겨 일찍이 제한에게 남녀관계를 알게 해주는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하시니 한 궁녀가 나섰다. 궁녀는 밤에 그 집에 가서 제한이 잠든 사이 그의 그것을 더듬어 보았더니 제대로 일어서고 빳빳했다. 곧 몸을 굴려 서로 맞추어 보았더니 잠에서 깬 제한은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가져오라 하여 자꾸 그것을 씻으면서 더럽다 더럽다고 부르짖었다. 원래 남녀관계일이란 인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늘 이것을 죽을 때까지 더럽다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실로 바보가 아닐 수 없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다른 건 다 그런 척 할 순 있어도 이것만은 그런 척 하기가 어려울 텐데. 하지만 그런 제한대군도 잠깐은 들었습니다. 김수말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다리를 절었고 시집 와서는 품병을 앓았습니다.
풍병이 문제가 되었는지 이후로는 툭하면 넘어지고 거품을 물며 기절까지 하더니 급기야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제한대군 그런 아내가 싫었습니다. 결국 성종에게 이혼을 허락해달라 청하였고 성종은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씨는 지병이 있는데 혼례전에 미리 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김씨를 폐하고 이혼을 허락하고자 한다. 제한대군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성종은 웬만해선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는 임금이었기에 그 기쁨은 더 컸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부인 박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월산대군의 처제였습니다. 꼴보기 싫었던 마누라는 떠나고 이제 새 마누라와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겪어보니 그녀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녀관계를 몰랐던 그가 뭐가 불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겠구나. 이 여자보다 옛날 마누라가 훨씬 낫다. 그러나 이미 이혼 도장이 찍힌 뒤라 전처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대군은 옛 마누라를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어렵게 만나다 보니 몰랐던 감정이 싹 텄습니다. 막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그녀가 세상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몰래 만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들키면 왕족으로서의 채통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혼을 허락한 성종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한대군은 여종 금물물과 내연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처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처와 이혼해야 한다. 하지만 전하께서 이혼을 또 허락해 주시겠느냐?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 여종은 방법이 있다며 걱정 말고 자신들만 믿으라 하였습니다. 그 후 여종은 독수공방하는 제한대군의 아내를 유혹했습니다. 적당하게 유혹하면 굶주렸던 아내가 못 이긴 척 따라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돌아오는 것은 심한 꾸지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깊은 밤 여종이 잠든 아내의 이부자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깨어났을 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준비된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자들끼리 이게 무슨 짓이요? 부인 정말 실망이요? 제한대군은 이혼할 명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억울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여종이 곁에 누워있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국문이 열렸고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전하, 이 일은 여자끼리 한 것이 아니라 대군께서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이 왜 그런 짓을 꾸민단 말인가? 이것을 빌미로 현처와 이혼하고 전처와 합치기 위함입니다. 아니, 싫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또 다시 합친다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일로 작전을 지시한 제한대군은 아무 벌을 받지 않았지만 여종들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어머니 안수왕후를 찾아가 징징거렸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혼할 수 있게 어마마마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결국 안수왕후는 성종에게 이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박씨에게 죄가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이혼을 허락합니까? 이혼은 불가합니다. 제가 그 애를 불러 행실을 가르쳤으나 듣질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전 그렇다면. 제한대군의 이혼은 그렇게 허락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이혼당한 박씨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마 후 병이 나 죽었습니다. 성종은 제한대군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서둘러 다른 여인을 골라 혼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여인은 싫습니다. 신은 전처와의 재결합만을 원하고 있사옵니다. 이런 생때가 있나? 전처가 싫어서 이혼하게 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재결합을 원한다니. 아, 몰라요. 김씨와의 재결합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신은 평생 혼자 살다 죽을 것입니다. 에휴. 결국 성종은 제한대군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전처와 재결합을 했지만 역시 자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남녀관계를 모를 정도로 바보였으니까요. 그가 왕이 될 제목은 절대로 아님을 누구나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제한대군의 행동들이 바보인 척 연기를 하며 나름대로는 왕족으로서 살아남으려는 계책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통성이란 명분은 그에게 있었기에 바보 연기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졸기의 사관은 제한대군이 그 복잡한 유교 예법을 따를 때는 전혀 어긋남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거짓으로 어리석은 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여 그의 바보 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금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행동들이 전부 어딘가 모자랐던 제한대군은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지언정 목숨만은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으니
막장 연산군 때도 아무런 풍파를 겪지 않으며 왕실의 어른으로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한대군은 자신의 노비인 장녹수를 연산군에게 넘겨주는 처세술을 발휘했고 이에 급포하겠던 연산군도 제한대군에게만큼은 깍듯이 예우했다고 합니다. 남녀 관계를 몰랐던 그가 장녹수는 어떻게 가비로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장자패는 일을 시켰나. 신이만 물러나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 무지렁이 백성들에게도 유교가 근본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좋은 방도가 없겠는가. 유교의 덕목을 보여줄 수 있는 전국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시어 큰 상을 내리시옵소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성종은 고을 수령들에게 그런 백성들을 발굴하라 명하였습니다. 얼마 뒤. 경산도 사천인 유학 재소아가 그 어미의 오랜 병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약에 타서 먹이니 병이 마침내 나았습니다. 그 효성이 상줄만 하니 청컨대 벼슬을 재수하고 복호하게 하소서. 복호란 충신, 효자,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해주던 일이었습니다. 오,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내 그리 할 것이다. 또한 그를 발굴한 고을 수령에게도 상을 내릴 것이다. 어떤 고을 여인은 집에 불이 났음에도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 남편의 신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저리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열려문을 세워 그 정신을 기리도록 하라. 역시 그 지역 수령은 인사고가에 반영하라. 이러니 효자나 열녀가 나오지 않는 고을의 수령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게냐? 우리 마을에는 왜 열녀가 나오지 않는 것이야? 오늘부터 퇴근할 생각하지 말고 마을을 샅샅이 뒤져 찾아내어라. 우리 고을 여자들은 기가 셌어.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모본 사례는 전국에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의 어떤 여인은 집안의 그 많은 제사를 홀로 다 치러내고 경상도의 어떤 자는 손가락을 잘라 아버지의 병을, 충청도의 어떤 여인은 남편이 죽자 자결을 시도, 강원도의 어떤 이는, 황해도의 어떤 여인은, 함경도, 평안도, 경기도에는, 이 중에는 실제의 모범 사례도 있었을 것이고 소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새 부모를 구하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까짓거 손가락 하나 내어주고 평생 세금 면제를.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권장하고 포상하니 백성들 사이의 유교 질서는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